아 여보 회사 다녀올게. 학교 다녀올게. 아, 그래 둘 다 잘 갔다 와. 아 요리야 빨리 가자. 학교 늦었다. 아 안 늦었어. 괜찮아 괜찮아. 아 빨리 회사에 가서 오늘 업무를 해야겠다. 아유 속옷도 이렇게 갯고 양말도 이렇게 갯고 요르르 옷도 이렇게 갯고 아유 다 젖다. 아유 이제 일 끝났으니까 앉아서 TV나 봐야겠다. 거기 당신! 혹시 운동은 해야 된다면서 마음은 먹고 있는데 헬스장을 6개월 시끄러워놓고는 대략 3일 정도나 돌아다녔다가 그냥 반부를 하시나 않으신가요? 토크!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시간이 없어 운동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한 점이었습니다. 일수거든 1등을 헬스장! 아유 저기 뭐야? 미니 헬스장? 집안일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예수건의 미니 헬스장은요? 바로 이렇게 직접 시간을 내서 헬스장을 다니지 않아도 혹은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도 아주 간편하고 아주 편안하게 헬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건의 미니 헬스장의 상품들 안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바로 여기 미니 헬스장의 첫 번째 상품 러닝머신입니다. 상품 이거 뭐가 멈춰줘 제발. 자, 이 러닝머신은 바로 살을 빼야 되는 주부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인데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이프를 들고 나이프를 들면서 여기서 당근을 썰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고 요리도 하고 아주 안전하게 아주 간편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안전합니까? 툭툭툭 이렇게 굉장히 안전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도구. 이 여기 도구만 있다면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 도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나 이거 못 든다니까! 들어줘! 나 이거 못 들어! 목 부러진다! 목 부러져! 하지만 이 여기 도구는 여기까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여기 도구를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엿기 도구만 있다면 바로 이 수치한 남편분들이 가끔 오시는데요. 이 수치술에 취한 채로 남편분들이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이렇게 간편하게 한방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한 번에 살인도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살인도 아니 운동기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찬 구성으로 되어있는 이 미니 헬스장의 가격은요? 듣고 놀라지나 마십시오. 무려 399만 9천원! 399만 9천원으로 아주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미니 헬스장을 이용해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이 반려자만 소형 엿기 도구 그리고 방금 카페 앞에서 훔쳐온 카페 간판까지 추가로 내가 방금 땀을 닦다만 이 오늘 청록색 수건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연락 주세요. 399만원 비싼데요. 아니 근데 뭐 팔다만 엽기 두고 뭐 깜깜한 땀 닦은 청록색 수건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이건 그거는 아유 좀 비싸긴 한데 이건 꼭 사야 되겠어. 사야 돼 이거는 사야 돼. 여보세요. 아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는 잉여맨 씨 뭐요? 아 여보 우리 딸 집에 왔어요. 아빠가 집에 왔어요. 아유 사랑사. 아니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상자도 많고 이게 뭐야 유리야? 모르겠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이것저것들을 막 어디서나 막 계속 사오잖아. 아빠가 좀 알려봐. 아 여보 왔어. 여보. 아유. 많은 택배 상자도 보고 이건 뭐야? 집에도 못 봤던 건데. 아유 잠깐만. 띡. 아 운동하면서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이게 뭔데? 아니 뭐긴 뭐야 운동기구지 여보? 아 이걸 왜 갑자기 샀어? 무슨 바람이 들어서? 아유 나도 안 살라고 했는데 응? 아니 홈쇼핑에서 정말 나름 저렴하게 이거를 판매한다고 하지 뭐야. 근데 이거 하나 샀는데 사은품이 3개야 3개.
사은품이 뭔데? 이거 당근이랑 설마 이 카페 간판은 아니겠지? 아유 맞아. 이 당근이랑 이 카페 간판이랑 여기 땀 닦은 수건이래. 거기다가 여기 역기 운동 기구까지. 그래? 이거 엄청 싸게 팔았나 보다. 그래서 샀구나. 나름 싸게. 아이, 건강을 위해서야. 우리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운동 안 하잖아. 운동해야지. 그렇지. 싸게 사는 만큼 돈 버는 거겠지. 그래도 얼마인데? 그럼 살 빠지고 건강해. 싸. 아, 싸. 아, 그렇지 뭐. 여보가 뭐 평소에 이런 거 안 사는데 뭐 한 번 한 개쯤은 뭐. 그렇지. 아유 그럼 나도 이런 거 지르는 맛도 생활에 있어야지. 근데 뭐 맨날 짠돌이처럼 아끼고 사나? 그치 뭐 이거 너희들 쓰고도 운동 안 하는 거 아니지? 알았어. 아니야. 아유 아무리 봐도 이 운동기구는 잘 샀단 말이야. 어? 저걸 또 뭘 파는 거야? 잠깐만. 거기 당신! 혹시 옷을 사려는데 너무 비싸서 옷을 구매하지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옷을 사야 되긴 사야 되는데 사이즈가 막막하고 딱히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수건은 없는 건 없다! 헌옷 수건! 이 수건은 없는 건 없다! 이 헌옷 수건에서는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옷들을 바로 댓글에다 적어주시면 한다면 바로 여기서 헌옷 수건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옷들을 찾아가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옷들 이렇게 저렴한 가격 29만 9천 원에 드리는 아주 값싸고 친절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헌옷 수건을 판다고? 브랜드 옷을 헌옷에 싸게 판다는 거야? 잠깐만, 거기다가 엄청 싸게 팔잖아. 세일 중이라 몇 개 안 남았다는데. 아유, 안 그래도 우리 여보랑 우리 딸내미가 옷이 없었는데 가을로 니참에 사야겠다. 띠띠띠, 여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을 해야겠다. 아, 벌써 집에 왔네. 아 뭐야, 왜 집에 이렇게 상자가 많아? 오빠! 엄마가 이상해, 이상하다고. 진짜 확실하게 이상해했나봐. 이상한 거 지금 옷을 몇 번을 샀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아 뭐야, 여보 왔네? 왜 말도 없이 왔어? 깜짝이야. 어, 여보! 이 많은 상자와 이 옷은 뭐지? 아, 별거 아니야. 가을 옷 좀 샀어. 여보하고 딸내미 우리 요르르 옷 없잖아. 옷 장사하게?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샀어? 아니 뭉텅이로 싸게 판다길래 샀지. 얼마인데? 혹시? 아이 싸. 얼마 안 해. 싸. 아유 신경 쓰지 마요 여보. 아침에... 아유 우리는 필요한 걸 샀을 뿐이야. 아침에 홈쇼핑했어? 그래. 필요한 거니까 사겠지. 여보가 뭐 집안일 잘하니까. 그치? 아유 그럼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야. 꼭 필요한 거. 이거 안 사면 안 됐어. 금방 끝난대. 이 헌옷 수거함은 뭐야? 아 이거 뭐 샀지. 헌옷 수거함에 있는 옷들인가 이게 설마? 맞아. 아 그럼 싸겠네. 싸게 샀어. 아 그렇구나. 알겠어. 아 도대체 여보가 도대체 뭘 아까부터 아침부터 뭘 사는 거지? 거기 당신! 혹시 머리털가 안전하지 못해서 불안해하시나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수건을 헛싸게 나라로 쓰세요! 헐벌한구! 아니 저건 뭐야? 아이 우리 요르가 정말 좋아하겠는걸? 저건 꼭 사야겠어! 거기 당신! 막 이제 막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세탁기가 고장나셨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수건에 돈세탁, 손세탁, 건조세탁은 물론 모든 세탁에 나아있으려는 만능 세탁기! 아니 홈쇼핑에서도 저 홈쇼핑에서도 다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잖아. 전부 사야겠는걸. 아 이걸 사는 동안에도 아니 저것도 이것도 아니 저것도 사야겠다! 우리 집 앞에 상자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우리 여보가 도대체 이번엔 도대체 뭘 산 거야? 여보 이게 뭐야? 여보 왔어? 여보 이제 언제까지 살 거야 이거 홈쇼핑? 이제 못 살 거 같아. 왜? 이제
돈이 없거든 이제. 그래. 얼마 안 나왔지 이거 이렇게 사는데. 어 싸게 샀을 거야. 그치? 어. 엄마 이거 좀 치우고 집 좀 좀 치우고. 왜 네 쓸데없는 걸 많이 샀어. 어 여보. 아 알았어 일단 치울게. 어. 여보 아무래도 자. 여보는 말이야 내가 볼 땐. 요즘 아줌마들이 걸린다는 홈쇼핑 중독인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무슨 중독이야.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고 정상적이지. 어휴 저기 또 홈쇼핑한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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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걸 또 산다잖아. 아니, 저건 아이, 꼭 진짜.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 아, 이제 사지 마. 어. 아이고. 아이 그래도 여보가 요즘에 최근에 말이야 홈쇼핑하면서 요즘에 내가 요즘에 집안일에 소홀해가지고 맨날 야근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소홀해가지고 여보한테 미안해서 뭐라고 안 했는데 이제 홈쇼핑 하지 마. 알았어. 아, 내일 나 회사 서류 그거 필요한데 회사 서류 어디다 놨어? 그 안방에 사람 안에 있을 거야. 아이고 왜 DDR을 샀어? 이거 언제 쪽 건데 이거 사왔어. 아이 쓸데없는 거 많이 잔뜩 필요한 거니까. 아이 뭐 집에 시소를 샀어. 아유 진짜 이거 속상해 속상하네. 아이 서류를 어디다 놓은 거야? 뭐야 영수증? 어여? 399만원 거기 있었어? 아 이거 여보 나한테 얼마 안 나왔다며? 399만원이 뭐야 이거? 399만원? 그런 게 없는데. 아이 뭐야 누가 이거 누가 찾아왔는데 집에. 아이고 뭐야 또 우편이 왔나? 택배 시켰지 또? 또 왔나 보다 뭐. 아 그럴까? 쇼핑몰 왔나? 뭐야 이거 뭐야? 영수증 1억! 어? 이거 1억? 이거 신용카드를 긁었어? 현금이 없으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